안녕하세요. 랩타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또 초보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 나무위성입니까? 버러우성입니까? 배우성입니까? 이놈의 그 삼성을 꼭 알고자 하는데, 네, 알면 중요해요. 왜냐면 세팅이나 사육장, 크기나 사육장 뭐 높이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사육 세팅법도 다르고, 사육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은 이제 이걸 보시고 쉽게 좀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치 때는 보통 애들이 다 나무시성이고 버러우성이고 배우성이고 거의 대부분 버러우를 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요. 거의 대부분 버러우를 뛰어요. 저번에도 영상 설명드린 것처럼 아성체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몸이 약한 유체일 때는 자기 몸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야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곳에서 숨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무시성 같이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조물을 세팅해서 조그만 통에 담아 놓으시면 위에서 살아요, 나무시성은. 그리고 버러우성이나 배우성 같은 경우는 예, 땅을 파고 들어가거나 네, 하여튼 은시철 놔두면 은시철 속으로 들어가서 보통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배액성은 어떤 거고 버러우성은 어떤 거고 나무시성은 어떤 거냐, 그거는 이제 보통 유체 때도 구별되는 애들도 있고 유체 때를 벗어나서 이제 야성체 때부터 자기 이제 습성이 나타나면서 네, 알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배액성이고요. 네, 이게 가장 많이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은신처, 물그릇, 바닥재. 보통 배액성들은 은시철 넣고, 왜? 타란툴라는 야행성이죠. 네, 어두운 거 좋아해요. 밝은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은시처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어요, 배액성들은. 근데 네, 은시처를 놔두면 은시처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좀 더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주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은시처를 놔두면 조금 타란툴한테 더 좋아요. 근데 예, 지금 보시면 배액성 습성들은 기본적으로 땅에, 이 지면에, 지금 지면에, 이런 지면에서 생활하는 애들을 배회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은 땅에 살아요. 땅에 살고 보통 구조물을 놔뒀을 때 이 옆에를 보시면 네, 이런 구조물 은시처나 이런 거 놔둘 때 그 위에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타란툴라가 자기가 맞는 위치에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닥이 너무 습해서 아니면 다 바닥에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뭐 온도가 너무 만약에 히팅장치를 밑에 깔았다 그러면 온도가 너무 뜨거울 때도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구조물이 있어야지만 여기 위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조물이 없다 그러면 벽면에 매달리겠죠? 네. 그리고 벽면에 오랫동안 못 매달려요. 배성 특성상 얘네들은 먹이를 많이 먹습니다. 먹이를 많이 먹어서 배를 엄청나게 불려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몸무게가 무거워져요. 무거워져서 나무위 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나무 위나 어디에 매달려 있지도 못해요. 오랜 시간 불편해요. 엄청나게 불편해요. 지금처럼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몸의 무게를, 하중을 아래로 지면에 있는 뭐 구조물 유목이나 이런 데 지지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네, 무조건 땅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몸무게 때문에 자기 몸무게를 못 이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해성들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언제? 유체 때는 보기 힘들어요. 자기가 이게 배액성인지 버러우성인지 모른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유체 때는 20년 습성이 강해서 구조물도 없이 그냥 피크통도 낮은 거에 그냥 놔두시면 버러우 해버려요. 나무시성들도 다 버러우 타버려요. 네, 그러니까 아 이래서 얘는 버러우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무시성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높은 통에다 세팅해보세요. 작은 통이지만 분명히 위에다가 거미줄을 칠 거예요. 네, 낮은 통 피크통에 담아놓으니까 당연히 버러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 칠 공간이 없으니까 숨을 수 있는 공간은 땅을 파서 흙을 올려서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은신 공간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배액성이다 버러우성이다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팅 구조만 살짝 바꿔주면 예, 습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바이어스 칼렛 버드히터죠. 바이어스 칼렛 버드히터인데 벽에 매달려 있어요.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배액성은 벽에 안 매달리고 못한다며요. 아니에요. 얘는 타란툴라입니다. 타란툴라는 벽면에 매달릴 수 있어요. 근데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 위치에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거, 배액성은 거미줄을 쳐서 공중의 중간이나 중간 부분의 사육장이나 아니면 공중에 거미줄을 쳐서 그 위에서 생활을 못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무게가 무거워서 주저앉아요, 거미줄이.
그래서 위에다 거미줄을 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습성을 절대 보이지 않으면 네, 걔는 배해성인 겁니다. 보통 나무일성들은 무조건 거미줄을 만들고 그 위에서도 충분히 생활을 해요. 그 위에 거미줄로만 지탱하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서 쉽게 나무일성인지 버로우성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 얘는 사육장 벽면을 타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육장 벽면에 배해성이 매달려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매달려 있어요. 얘 왜 이러나요? 네, 습도가 높을 때. 습도, 바닥 면에 습도가 높을 때. 지금 얘는 바닥 면이 다 말라 있어요. 그럼 습도는 아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온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러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온도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온도로 가고 싶으니까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갇혀 있으니까 벽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나 네, 먹이가 먹고 싶을 때. 만약에 물그릇에 지금 물이 없네요. 네, 오늘 물 주고 밥 주는 날인데 아직 안 줬어요. 네, 물그릇에 물이 없었어요. 이럴 때는 아, 물이 없었나 보다 하고 물을 채워주시면 되고, 오늘 밥 주는 날이니까 밥을 줘보시면 돼요. 만약에 물그릇에 물이 있었다 그러면 배고파서예요. 그럴 때는 밥을 주시면 네, 해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네, 온도, 습도도 중요하고 물, 먹이, 그렇게 그런 행동, 뭔가가 잘못됐거나 자기가 맞지 않았을 때, 원할 때, 그럴 때 벽면에 매달리니까 그거를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배해성은 끝! 나무일성! 나무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나무일성은 보통 그러니까 구조물을 뒀을 때 세팅을 했고 사육장을 높은 사육장에 뒀을 때, 아까도 설명드렸죠? 낮은 사육장에 놓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서만 네, 굴을 파고 자기가 몸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땅을 파고 버로우하는 습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무성들마다 조금씩 다른 개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디언 올메아 같은 경우나 뭐 어셈이나 뭐 그린볼 이런 애들은 그게 크게 빛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공중에 공방이 있는데, 뭐 조금 빛에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버로우 타요. 버로우 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사육 환경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끼쳐요. 어떻게 세팅했냐, 어떻게 네,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쉐브론이에요. 쉐브론 같은 경우인데 지금 보시면 위에 구조물을 거미줄을 많이 쳐서 이 안으로 만들었는데 땅 지면과 함께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굴을 만들어 놓고 지금 탈피주기가 거의 들어와 가지고 얘가 입구까지 다 막아버렸는데, 보통 이런 형태예요. 이거는 지금 밝은 환경에 두는 생물입니다. 밝은 환경에 두는 예, 타란툴라 사육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탈피하고자 할 때 몸이 조금 불안한지 네, 약간 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 바닥에 더 깊게 깔았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버로 형태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얘도 쉐브론이고 얘도 쉐브론이에요. 세팅은 나무일성 세팅으로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 나무일성도 특징이에요. 항상 굴은 이렇게 맞더라도 위에 벽면에 붙어 있거나, 그러니까 일자로 서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거나 땅을 바라보거나 벽면에 매달려 있거나 예, 유목 관련돼서 거미줄을 치고 생활하는 애, 이게 나무일성들입니다. 나무일성들은 우선 좀 다리가 긴 애들이 있고 다리가 일반적인 타란툴라인 애들이 있어요. 보통 다리가 길어서, 그리고 보통 핑크토 같은 경우는 먹이를 겁나 안 먹어요. 꼬리를 많이 안 불려요. 안 불리는 이유가 어디에 떨어지거나 낙하했을 때 봄이, 그러니까 엉덩이가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꼬리를 불리지 않습니다. 근데 꼬리를 불리는 나무일성도 있죠. 네, 그린볼 같은 애들. 네, 그런 애들 빼고는 보통은 다 네, 꼬리를 많이 안 불리고 다리가 길고 네, 그렇게 해서 나무의 생활을 할 때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다리가 길게 진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린볼은 제외하고 어셈이나 이런 애들은 일반적인 타란툴라인데도 네, 나무일성 생활을 하죠. 네, 삼성을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인디언 같은 경우는 거미줄을 많이 안 쳐요. 많이 안 치고 보통 이렇게 구조물을 뒀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요. 너무 밝은데 주거나 밝은데 두거나 네,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예,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여기 밑에 있는 걸 끄집어 올려가지고 네, 거미줄로 막아가지고 숨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네, 근데 보통은 잘 키우고 계시다 그러면 거미줄을 많이 안 치는 게 정상적인 거고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생활을 합니다. 사육장에서. 보통 나무일성 특성, 지면에 있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사육장 벽면이나 이런데 구조물 세팅되어 있던 이런 코르크보드나 이런데 매달려서 있어요. 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거미줄을 많이 치는 종들은 거미줄을 만들어서 집을 만들고 그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핑크토, 안틸레스 핑크토고요. 지금 저희 매장에 안틸레스 핑크토가 몇 마리 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살짝 커져서 이제 사육장을 큰 데 옮겼어요. 보통 이거는 맞지 않죠? 네, 타란툴라 크기의 몇 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맞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안티스핑크토 여기 있어요. 한 3cm, 4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육장 엄청 큰 거에다 놔뒀는데 나중에 이 통에서 성체까지 자라게 만들 거고요. 이 통에서 메이팅까지 일으킬 겁니다.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세팅했는데 천장에 이 위쪽 붙여주시겠어요? 네, 이 위쪽으로 거미줄 안 쳤죠? 이 위에도 안 쳤어요. 중간 부분에 쳤어요. 중간에 부분을 치고 여기 산이끼를 가지고 또 굴을 좀 더 만들었죠. 이렇게 이어지게. 네, 얘가 타란툴라들은 자기 습성 말고도 이렇게 주위 환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네 밝거나 너무 자기가 뭐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굴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습성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기 몸이 노출됐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노출을 시키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냥 타란툴라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사육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막 옮겨서 뭐가 잘못됐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그린 보틀 블루가 나무위성이냐, 이거를 왜 영상을 지금 찍냐면요, 어떤 손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린볼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무위성인가요? 배위성인가요? 어디서 배위성이라 그러는데 맞나요? 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언제 전화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전화를 받게 돼서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좀 어이가 없어서. 네, 이걸 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네, 알 수가 없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선 작은 애들 보여드릴게요. 작은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유체 때부터 여기서 키웠는데 그린 보틀 블루, 네, 아성체 말 정도 될래나? 네, 얘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먹이 줘서 여기 붙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위에 거미줄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에 유목이 지금 붙어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천유 스타일로 세팅한 건데 얘는 항상 이 위에 있어요. 배일성이면요, 네, 보통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데 얘는 유체 때부터 항상 위에서 생활했던 애예요. 그리고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육장 이제 옮겨주면 되는데 그린보틀 블루 제가 좋아요. 초보자들도 키우라고 제가 권장하는 게, 예, 먹성도 좋고. 얘 특성은 나무위성인데도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리고 엉덩이도 무지막지하게 키워요. 엄청나게 키워서 엉덩이가 등갑을 두 배 이상 넘어가게까지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습성 자체는 나무위성 습성을 보여요. 무조건. 아, 아까 말씀드렸죠? 피크똥 작은 거에다 키우시면요, 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습성이 그런 게 아니라 사육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버러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는 얘 습성이 아니에요. 그건 사육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나 버러워 시켜야겠다 생각했고, 난 배일성처럼 키워야겠다. 아니면 통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작은 통에다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네, 그런 거고. 지금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유치 때부터 여기서 키웠던 애들이에요. 예, 유치 때부터 키웠어요. 여기 통 보면 말도 안 되는 크기죠? 예, 저는 이래요, 조금. 사육장 큰 거에다도 그냥 유치 때부터 키워요. 네. 하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여주려고. 네. 얘도 천유 스타일. 지금 여기 굳는 황토 가지고 유목을 붙여서, 유리면에 붙여서 공중에 띄웠어요, 천유를. 얘를 띄웠어요. 띄워서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 위에 구조물에 거미줄을 쳐서 이 사육장 높이에 비했을 때 항상 위쪽으로 거미줄을 쳐서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통 집을 만들어놨죠, 거미줄. 네,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얘 옆에 있는 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체 때부터 네, 여기서 집어넣어서 키워놓고 구조물을 볼게요. 유목을 이것저것 지겨 세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거미줄을 자기 집을 만들어서 거미줄로 네, 아래쪽으로도 나갈 수 있게 굴을 만들. 이쪽을 보시면 네, 좀 보이네요. 네, 아래쪽으로도 통할 수 있는 길과 네, 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길, 이 두 가지를 만들었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생활을 해요. 보통 습성, 사육장, 이 타란툴라 습성을 아, 나무위성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나무위성처럼 세팅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거미줄을 치고 그 위에서 탈피도 하고 자기 몸무게를 이길 수 있게 거미줄을 잘 쳐요. 배회성들은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배회성은 여기 위에다 아무리 올려놔봤자 어차피 시간 지나면 밑에다 거미줄 치고 밑에서 생활을 해요. 왜? 얘 배회성 습성 자체가 거미줄을 얇게 지면에 빨아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 진동을 감지해서 먹이 사냥을 캐치하면서 잡아요. 위치나 크기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사냥을 해요. 근데 이 위에 구조물에서는 좀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아, 근데 억지로는 가능한 게 있네요. 여기 물바다 만들어버리면 밑에다가.
절대 못 내려가는 상황을 만들면 얘도 이런 윗면에서 거미줄 치겠네요. 베이스형들도. 근데 보통은 기본 세팅을 하고 기본 사육장 세팅을 해보시면 얘가 위에서 거미줄 치고 노는지 바닥에만서 노는지 아니면 불을 파고 노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얘가 나무시장인지 버러우성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건 되게 쉬운 건데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도 네 얘가 나무시장이냐 버러우성이냐 얘 버러우성 같은데 얘 나무시장인데 버러우 타요. 유체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사육자가 환경을 얼만큼 관리하고 사육할 때 많이 진동을 안 주고 스트레스를 안 주면 배해성도 무난히 배해를 떼우고 만약에 많이 건들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뭔가를 했을 때 배해성도 다 버러우 탈 거예요. 그리고 피크통이 작으면 나무위성 인바나 뭐나 다 피크통 낮은 거에 놔두시면 굴을 파요. 굴을 파고 거미줄을 덮어요. 근데 개를 사육장 높은 데다 옮겨주는 순간 개 습성 자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네 착각하지 마시고 네 배해성이면 배해성, 버러우성이면 버러우성, 나무위성이면 나무위성으로 사육 세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끝! 이제 버러우성 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버러우, 버러우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버러우성들 우선 가장 많이 쓰는 피클통. 여기 피클통 보시면 지금 자세히 비춰주세요. 보면 이 흙이 지금 바닥재로 깔려있는 에코스가 벽면 위에 뚜껑까지 붙어있어요. 붙어있고 자세히 보시면 네, 쭉 이렇게 불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뚜껑하고 이 몸체 전체 사이즈에서 얘가 이 전체를 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지금 굴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세팅한 거예요. 왜냐면 네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보통 작았다 그러면 밑으로 버러우를 했을 텐데 좀 사이즈가 커지면서 흙을 밀어 올려서 자기 크기만큼 이 굴 길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지금 버러우성도 마찬가지로 습성에 맞게 세팅을 이렇게 높게 해주신다 그러면 지금 쭉 돌려볼게요. 이렇게 네 계속 길이 만들어져 있죠. 굴 구멍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버러우 습성대로 네 버러우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작은 사이즈 애를 큰 곳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구멍만 자기가 버러우한 구멍 입구를 만들어내고 완전히 버러우를 타게 돼요. 이렇게 지금 저번에 버러우 세팅이죠. 애한테 했던 건데 이 밑에 보면 또 굴 여기 밑에까지 잘 파졌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버러우를 할 수 있어서 쉽게 봐도 버러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큰 통에 넣어놓으면 이런 굴을 만들고 높이 높게 해주시면요 이렇게 굴을 만들어서 입구가 만들어져서 아 버러우성, 습성 그대로 생활을 하게 돼요. 얘는 지금 코발트 블루를 넣었던 것 같은데 유체 조그만 건 없고요. 조그만 건 넣었으니까 그 크기만큼 굴 입구를 만들어놨네요. 이거는 골든 블루랙. 골든 블루랙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세팅했던 거죠. 영상에서 소개시켰던 거. 얘도 마찬가지로 굴 입구가 생겨나고 깊게 높은 데 사용해 줬더니 쭉 아까 보신 것처럼 높이가 높지 않으면요. 이 전체에서 버러우를 타게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네. 유체 때는 나무위성이건 배해성이건 버러우성이건 네,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나 좀 밝은 데 놔두거나 뭐 사육 환경이 잘못되면 무조건 버러우를 타게 됩니다. 습성에 맞게 높이를 맞춰서 버러우를 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정상적인 굴을 만들고 정상적인 굴에 네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서 얘가 버러우다 나는 버러우입니다 라고 네 그렇게 보여줘요. 또 하나 우리가 특이하게 만들어주는 그 소프트 화이버를 이용해서 만드는 세팅도 있죠. 버러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 네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굴 입구가 보이나요? 굴 터널이 네, 쭉 잘 만들었어요. 구조물을 이용해서 네, 버러우 충분히 할 수 있게 버러우를 했죠. 버러우들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버러우를 하거든요. 네, 유체 때는 다 버러운다고 해서 아 버러우했으니까 얘도 버러우성인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배해성이 세팅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깊게까지는 잘 안 들어가요. 보통 살짝만 들어가고 말아버려요. 보통은요, 배해성들이요. 그리고 좀 큰 애 네, 요번에 지금 탈피를 마쳤네요. 헤라클레스 바본이고요. 지금 준성체 말 거의, 네, 준성체 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요번에 탈피해서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깊이가 깊게 세팅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윗부분이 조금 더 습해서 그랬는지 보통은 윗바닥 부분, 네, 이 윗바닥 공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간 여기서 탈피하는데 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네, 중간에서 탈피를 마무리 졌어요. 중간에서. 이만큼 타나툴라는 되게 똑똑해요. 자기가 원하는데 그래서 사육장 크기가
적당히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탈피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육장은 넉넉히 해주는 게 초보자들한테, 네, 전문가들은 알아서 하세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초보자들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맞다 하시는 분들 좀 조금만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걸어갈 수 있게 입구는 여기 보시면 입구를 막았어요. 태편이라고. 네, 입구 막았죠? 저 가운데 보이는 데가 입구입니다. 입구를 막았어요. 인디언 바르웨타고 어셈도 나무일성인데 보면 하는 짓을 보면요, 세팅하고 해놓으면 보통 이런 짓을 해요. 이거는 보통 이런 짓을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이런 짓을 하는 거는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몸을 숨기고자, 아니면 자기 몸이 불안하기 때문에 몸을 숨기고자 이렇게 버러우하는 것처럼, 버러우 굴처럼 이렇게 굴을 만들어요. 네, 굴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보통 잘 맞아떨어지고 환경이 잘 세팅이 잘 돼 있고 그러면 굴을 안 만들고 위에다가 굴을 만들기도 하는데, 아까 네, 쉐브론이나 아니면 뭐 그린볼 이런 거 보여준 것처럼 위쪽에다가 이런 터널을 만들고 생활하기도 하는데, 사육장이 작거나 아니면 네, 환경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굴 파고 막 땅 파고 막, 보통은 나무시장이라고 해도 꼭 항상 지면과 닿는 부분을 이어서 가요. 이어서 높기까지, 자기가 만든 사육장 높이까지 이어 끌어올려서 하는 걸로 또 나무시장은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싱가포르블루. 예, 싱가포르블루인데 이거는 싱가포르블루 세트로 저희가 또 저 은신처 까맣게 해놓은 건데, 지타류 애들이 조금 예민해요. 보통 어디인지 외국 자료 구글에서 검색하시다 보면 지타류들 나오는데 어디는 버러우다, 어디는 나무일성이다. 근데 얘 생김새는 거의 나무일성에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고 나무일성으로 봐요. 그런데 빛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무조건 밝은 데 두거나 밝은 데 위치에 사육장 세팅을 놔두시면 무조건 땅 파고 들어갈 거예요. 빛을 엄청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조물이나 장식물이나 저희가 은신처로 쓴 이 원형 그 아크릴도 어두운 걸 넣는 이유가, 어두운 걸 너무 좋아하니까 밖에 두려면 네, 어둡게 해주셔야 돼요. 얘를 아주 어두운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어두운 데다 놔두시면 네, 정상적으로 버러 안 하고 나무처럼 생활을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기 위해서 사육장을 이런 테이블이나 아니면 이런 위쪽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고 놔두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기 힘들 거예요. 무조건 버러울 타기 때문에. 그래서 지타류 성장법을, 지타류가 성장하는 걸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어두운 데 놔두시거나 이 사육장을 검정색으로, 검정색 도화지 같은 걸로 감싸 놓으시고 사육을 하시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할 거예요, 지타류들도. 그리고 지타류들은 빛에 가장 예민한 종으로 뽑히니까 어둡게 사육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어둡게 안 해놓으시면 지금처럼 완전히 버러우하는 행동을 보일 거예요. 이런 종들이 있어요. 나무일성이면서도 완전히 버러울 타서 얘가 나무일성인지 버러우성인지 뭔지도 알 수 없는 거. 중요한 거는 나무일성이건 버러우성이건 높은 사육장에 세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고 외국 자료를 보거나 그러면 브리더들이 낮은 통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일반 배일성 세팅하는 것처럼 흙을 낮게 깔아주시고 물그릇 놔두고 은신처 놔두고 보통은 이렇게 세팅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브리딩하기 위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브리딩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팅을 해요. 네,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버러와 세팅 그 굴 있는 데다가 그냥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해요. 그리고 높은 사육장이 좀 구하기 어렵고 이 통은 구하기 쉬워요. 아주 널렸으니까, 낮은 통이요. 그러다 보니까 버러우나 버러성 애들을 이렇게 관리해서 배일성처럼 키울 수도 있는데, 이건 별로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버러우는 버러우하게 해줘야지 성장 속도가 빨라져요. 예를 들어서 킹바운 같은 거, 성숙이 느리다. 당연하죠. 개 습성은 좀, 킹바운도 특이한 체질인데 버러우를 깊게 때려야 돼요. 깊게 내려가야 돼요. 유치 때부터 깊으면 깊을수록 네, 성장 속도는 빨라져요, 킹바운은. 그리고 당연히 온도도 중요하겠죠. 온도도 맞고 깊게 세팅을 버러울 수 있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성숙을 보통 본인들이 키워보시는 분들이 예, 2배 이상 빠른 걸 느낄 거예요. 그럼 심할 경우는 4배, 5배까지. 그 이유가 습성에 맞게 키워줬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게 안 키워도 성숙이 빠르게 키우는 사람도 있다? 네, 그거는 환경이, 키우신 분이 잘 키우신 거예요. 걔한테 맞게 뭐 어두운 데 놔뒀건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했건 그분이 킹바분의 습성을 잘 알고 그거에 잘 맞췄기 때문인데, 초보자들은 좀 킹바분이나 이런 것들 성숙이 느리다 그러면 깊게 세팅해주세요. 네, 좀 이런 식으로 깊게 세팅할 수 있게 해주시면
금방금방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겨울철에는 좀 따뜻하게, 겨울철에 성숙이 확 줄어들거든요, 킹밥은. 바분류들은, 네. 그러니까 버로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 추위에 약합니다. 예, 그 이유가 자기가 추위나 이런 부분에도 약하고 몸도 약하기 때문에 버로를 타는 거거든요. 온도에 민감하다는 소리예요, 버로 타는 애들이. 너무 높은 열도 문제지만 너무 낮은 온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버로를 타서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온도에 위치해서 자기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버로성들은 버로 습성에 맞게 해주세요. 이 센티법은 초보자들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브리더들이나 전문가들이 자기가 편하고자 자기가 세팅을 해놔서 자기가 이유 있어서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통이 높은 통을 구하고 그걸 세팅하기 힘들고 이런 통은 네, 세팅하고 놔두기도 편하고 그리고 브리딩할 때도 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세팅하는 거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맞는 세팅법인 거예요. 보통 타란툴라한테 맞는 습성은 네, 버로우는 버로우 할 수 있게, 나무성은 나무위 생활할 수 있게, 배성은 배성으로 살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영상 다 소개시켜드렸고요. 배성, 버로우성, 나무위성. 나무위성, 버로우성은 다 높은 통, 배성은 낮은 통. 그리고 억지로 버로우성을 배회하게, 나무위성을 배회하게 하는 거는 그들만의 그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습성에 맞는 세팅은 아니에요. 그거를 외국 브리더들이 네 그렇게 했다.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들도 브리딩을 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거나 샵이고 네, 개체를 많이 보유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진짜로 뭐 공간도 넓고 뭐 그런 통도 되게 얘랑 똑같은 가격대에 이만한 높은 통이 있었다 그러면 높게 세팅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착각하지 마시고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세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ose medical pills are push me over. I give my fill 3 times a day. These have no fuel.